근데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레전드 찍으려면 그렇죠. 비글즈 멤버 비서는 진짜 정확하게 공정대 심사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뽑아야 돼. 맞아 맞아. 이거는 우리가 조작으로 이 사람 뽑읍시다 하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극히 여러분들 생각 그 다음에 우리들 생각 50대 50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청자분들 생각과 어 맞지 얘들아. 아니 그 비글제 들어오면은 일단 다른 BJ도 똑같아요. 비글제 들어오면 사람 그 약간 좀 귀에 눌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말을 좀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진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센 스타일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배려심이 많이 없고 맞아. 우리 진짜 급해. 저희는 못하고 그냥 개성을 봤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말을 많이 하거나 단답형으로 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정확하게 방송 분위기 흐름 같은 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빡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코 씨의 판단을 진짜 저는 좀 이렇게 좀 믿어주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조코 씨 네. 그리고 시즌 1부터 지금 4까지 있잖아요. 시즌 1부터 3 여성 멤버 비글즈 여성 멤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딸은 네. 슈기 슈기 서윤이 그 다음에 서윤이 끝 누리였군요. 두명끝이 아, 있었죠. 시즌 비글즈 1때 웨지. 아, 웨지, 웨지. 이 세 명. 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레전드 팀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셋 다 존나 세요. 맞아, 기가 어, 세고. 셋 다 기가 세.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오는 사람들 15명이 넘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왜냐면 남순이가 어 나는 이오킴이 내 아는 이오킴 중에서 비글즈 비서하면 진짜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섭외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거의 다 서울 근교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오디션 하면서 도중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맞잖아. 그래서 방송 중에 혹시 비글즈 비서할 생각 있어? 물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 왜냐면 어. 왜냐면 이렇게 참여자를 공지로 띄워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또 멤버 생각하기에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비글즈 비서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안 돼도 여러분들 어 탈점 맞으면 되는 거고 예. 당신도 서울 근교에 사는 역행 많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한번 불러봅시다. 아 저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제 아는 인맥 최고의 인맥 역행 한 명 바로 전화할게요.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탱가씨? 네? 탱가씨 가능합니까? 아 그거는 제가 리얼로 전화 걸어가지고 오 네. 뭐야 그러면 또 이제 소룡의 방송이다 소룡의 감 첫 번째로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서 자 소룡씨 전화해 가져오시고요. 아 예 이소룡의 이소룡이 아무래도 최근에 네. 이렇게 여태분들이 아, 합방을 많이 있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 있어 이소룡도 어찌가 보면은 진짜로 혹시 남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 아 비글즈 비서? 아 우리는 이런 생각인데 하는 사람 좀 명단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 이 사람이 비글즈 들어오면 시너지도 맞고 비글즈 컨셉에 좀 어울린다라는 사람 문얼이 누구야? 문얼이 얘기 많이 나오는 문얼 누구예요? 몰라. 문얼 어저께 트위치에서 오신 분 우리 어제 문얼업 그래. 아 바로 안 돼요. 여러분 바로 협업의 후리입니다. 그만하세요. 예. 왜냐면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아프리카 안 됐어, 맞아, 맞아, 맞아. 검증이 안 됐잖아. 어. 아프리카 좀 짬밥이 있는 사람이. 근데, 어. 그분이 예. 합방을 하고 싶다면 누구랑 하고 싶나? 예. 당신 얘기했어요. 오~ 문얼리 갑시다. 일단은 바로 오시고 언제든지 예? 비글즈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 오시면 아싸리 문얼리 한번 불러보는 거 어때요? 예? 아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아 리얼 실시간 으로 공주한테 물어봐가지고 어. 합방하고 싶다 그랬었는데 본 적은 너니까 네가 물어보세요. 공주가 봉밥 공작원인가요? 저 또 그 짓을 해야 되나요? 아 전화해서 물어봐. 어 왜냐면 지금 방송 중에 걔도 방송 지금 봉지 방송 중 아니야? 아니 이거는 딱 선택지인데 이게 막 물타기 당하면 안 되고 할 거면 해. 아 네가 그 전화... 사람한테 전화 어, 되겠네. 어, 네. 지금 전화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어. 자 소룡 씨부터 가도록 하겠다. 아니 네. 이 사람이 비글즈 멤버에 맞는 것 같다. 아.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아, 예, 예. 어. 자 가보겠습니다. 저가 그냥 전화 아, 말하지 마시고 거예요? 전화부터 하세요. 일단 네. 뭐 누군지 말하지 마시고. 저는 벌써 아. 카톡으로 섭외했습니다. 아 섭외 따지 마시고 진짜 리얼로 다른 사람 또 하세요. 섭외 따지 마시고 씨발려나. 또 부르라고? 아 또 전화할 사람. 씨발놈이 나를 이러려고 부르려나?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방송. 너 왜? 나 누구 부르지? 이 새끼 좀 조져. 나 누구 부르지? 너 뭐야 형을 말하마. 배구 역캠들 이쁜 사람 많잖아. 아 누구? 아 배구 역캠 다 불러. 나 다 섭외 가능해. 김세야 토끼 하나 다 튀어오라 그래. 아 오케이. 두 명. 아 그 두 명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바로. 어. 오케이. 아 다누리는 여러분들 전화 때는 바로 오는데. 아 다누리. 부산에 살아. 뭐 아 안 돼. 부산에 살아서 안 돼. 소식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마이크 꺼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을 하세요. 예, 예, 자 일단 소룡이 전화 안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남순 씨 그러면은 마이크 꺼.
아 잠깐 그거 봐. 왜? 아, 왜? 막 대단한 얘기. 아니 껐어. 아니 안 껐어. 안 껐어. 봐봐. 봐봐. 아, 대단한 얘기 하나 죽여버렸어. 아 오늘 좀 큰 게 오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큰 게 오고 자 일단 혹시 무라님 뭐 연락처 받아놨나요? 아 지금 또 얘기 중이에요? 방송 중이죠. 어 방송 중이야 아마 그럼 좀 이따 말하고. 아 민폐되니까. 어 민폐되니까. 자 그러면 창현 형님 혹시 역힘 있습니까? 아무나 뭐 카톡에 있는 사람 아무나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비글즈 비서 야 니가 생각해 아 앞으로 세 은근히 나 상구라 역캠은 좀 궁금하긴 해. 아이씨 말 새끼야. 적당히 해라. 여보세요? 야, 알바 아이디어 소개가 알고 아예. 왜? 이 새끼 미친 새끼라니까. 왜? 아 이 새끼랑 주문 붙여. 아, 아 왜 뭔데? 뭐야? 아 폰 나와. 스킬할 게 없어서 씨발 내 거를 쓸게. 야! 너밖에 없어. 니가 나의 엔건데 어떡해. 안돼. 이게 아니라 이제 빵꺼 쪽에다가 내가. 아니 내 여기. 저 바보 아니라니까. 보고 싶어. 니가 나의 엔건데 어떡해. 안돼 하지마 형 안돼. 알았어. 오케이. 어우 나 진짜. 야 내 여기 또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아 그럼 저 핸드폰? 어 내 여기 놔두면 안 돼? 형 요거 아닙니까? 내 거야. 전화해봐. 철구 같아. 아, 너 여기 집중해 방송에. 방송에 집중합시다. 어. 아 누구 아까 뭐 예나 세아 둘 중 다 튀어라고 그래. 다 튀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뭐요? 네가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어 이 사람은 비글즈 비서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체력한 것 같다. 없어요. 예? 없어요? 겜비라서 좀. 아니 근데 겜비라도 조금이나마 그래서 아~ 어 이 사람 약간 미친년인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미친년 찾구나. 어 미친년. 아~ 미친년을 찾아요. 아 미친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내가 김하을 뽑아서 니 계속 배근 하시겠다. 야 미친년아. 어? 여보세요. 어? 아니 세아 씨. 그 뭐냐 저희가 비글즈 비서를 뽑는데 네. 혹시 생각 있으세요? 너무 요즘 많이 오빠랑 많이 해서 욕먹을 것 같아. 아, 성대편이 무섭구나. 잠깐만, 나 뭐라고요? 아, 성대편이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아, 뭐라는 겁니까? 무섭지. 아, 오케이, 아, 예, 커트하고 그러면은. 아, 진짜 다 감들이 없네. 얼마나 박질해졌으면 이렇게 안 나오냐. 목소리가 귀가 탁 죽어 있네. 아, 나 일단 찾아볼게. 찾아보고. 저도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음 오세요. 아니 막말로다가 거창하게 너 누구야? 예? 아 저는 아, 전화 드릴게요. 계속 전화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너 아름이잖아? 너 칸초 머리 밀어버린다 진짜. 아니 설마 아니겠지. 보여주지. 에휴 씨. 호텔에 보여주지. 여보세요. 야 이 미친년아. 아 여보세요. 쉬. 예 예 이거 혹시 저 저 코트 오빠야. 오빠. 어 지금 방송 중인데 네. 그 혹시 너 비서에 관심이 있니? 오빠 비서요? 아 내 비서 말고 나 여자친구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거 말고 저 비글즈 비서로 괜찮은지. 아니 왜 비글즈 왜? 아니 왜냐하면은 아 누구 때문이야 이게? 아니 이게 부담감 존나 심해. 우리가 세서 그래. 세서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좀 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상렬이 때문이에요. 근데 상렬이가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욕을 해야 되나? 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역행만 터졌어요. 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있음으로써 괜히 어? 씨발 욕해야 되나? 우결각 잡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씨발 진짜 역겹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새끼 때문입니다. 예? 이 새끼 때문이에요. 저 왜요? 이 새끼 때문이에요. 당신 머리민 역행 몇 명입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텐션 올려 예? 그거 다 방송 잘 되라고 온 거지 그분한테. 자, 잠시만요. 그 부분이야. 근데 삭발을 시키잖아요. 그거 방송 잘 되라고 온 게 방송 잘 됐잖아.
자, 제가 한번 전화를 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조꾸라 코드시 좀 뒤로 나오세요. 아, 예, 예, 안 보여요. 예. 이게 왜 요구지마 오면 다 캠 앞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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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 봅시다, 그러면. 조꾸라 코드 생각 안 하는데. 다 나오게. 안 본다. 진짜 와. 아윤님. 네.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아윤님. 아 네네. 저는 쿨한 남자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에 방송 중이고. 네네. 예 솔직하게 그냥 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 만약에 하기 싫으면 끊으시면 네. 됩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비글즈 아시죠? 네. 진짜 비글즈에서 비서 역할은 아유님밖에 없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아유님이랑 시너지 같이 내고 그냥 비서 역할에 따로 할 게 없어요. 네. 네.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는 혹시 비글즈 비서 할 생각 있나요? 비글즈 비서요? 너무 좋죠.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비서가 뭐 하는 건데요? 아 부담 안 가. 여기서 방송 살 필요 없고 비서는 진짜 우리가 비글즈 우리 그 뭐야 비글즈 한두 뭐 일주일에 뭐 진짜 아 2주에 끼게 봐요. 2주에 한번 모여요. 그럴 때 필요할 때 고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굴 마담 이런 느낌. 우리가 띄워주기도 할 거예요. 결론만 얘기해. 아니요. 하실 생각 있어요? 네. 여기 오면 뭐 잠시만요.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오해하는 게 무조건 벌레를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안 먹어도 돼요. 예? 돼요? 당연하죠. 아유님 오는데 벌레 먹으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럼 코트라는 짓이고요. 예. 아이 모래를 왜 밉니까? 그런 거는 소용이 나는 짓이에요. 아 절단. 그럼 혹시 아유님. 네. 죄송한데 혹시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에라이 미친네. 품은 버려야 된다. 보세요. 야, 바로 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왜냐면 비글즈가 급작스럽게 모이는데 당일날 불렀는데 이렇게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글즈 옆에 사람 솔직히 벌레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 벌레 먹어봤어? 전 먹을 수 있어요. 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져오세요. 예? 자, 그 가져와. 자이언트 가져와. 어? 예? 가져와. 야, 맛보기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한번. 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트 형이 어제 기다리고 시작해가지고. 자. 아니, 나 이렇게 한 게 너무 좋아. 아, 진짜 한번 보여줘야 돼. 앉아오세요. 코슬러. 앉아오세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코트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지 이제 비서도션 할 텐데, 여러분들. 진짜? 비글즈는 이런 것이구나. 와 멤버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앉아. 편하게 앉으세요. 당하지 마시고. 예. 역시 코슬라. 예. 자 일단 튕겨 먹을 수 있을까? 앉았어.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아 진짜 잠깐만 진짜 있어? 나 다 먹어. 어? 와. 아 이거는 빼버리고 예 이것만 주세요. 상 하나 드려도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아 잠깐만 나 이거. 아니 먹을 수 있는 저도 벌레 한 두 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어! 뭔데? 자 자이언트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또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아 예. 절대 못 먹어. 자 우리 또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나 절대 못 먹어. 뒤로 좀 일어나서. 자 자이언트 야 보자 베어 그리스가 먹는 거. 자 앞으로 자 나오세요. 네. 난 참고로 이거 못 먹어. 예, 자 앞으로 오시고 우리 코트가 보여드립니다. 왜 비글즈냐? 코트 형님이 왜 레전드냐? 자 보여드립니다. 자 살아있는 거고요. 자 접시 하나 가지고 검은 접시 알아서 매니저들 따따따따따. 자 가까이 가까이. 자 한번 만져보세요. 자 캠 좀 내려주시고요 살짝. 자 만져보세요. 더 내려야 돼. 자, 아이 고추 아니야? 아 약간 진짜 고추네. 자 앞으로 살짝 오시고요. 앞으로 살짝 오시고 캠이. 자, 안 돼 벗어주세요. 자, 손 대시고. 자, 보여드립니다. 코트가 왜 코트? 와, 뭐야? 나 저렇게 뜨고 쳐봤어. 자, 자기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 한번 씻으시고. 이제 다 되라. 오, 쪼그라들어. 한국밥. 자. 와, 씨발, 존나 크네. 종쳐. 자. 아, 씨발! 못 먹을 것 같으면 종치고 탈퇴. 알았어, 잠깐만. 자, 코트가 바로 먹었어요. 종철아.
이거 내가 유일하게 못 먹는 거야. 어. 자, 자 코트가 먹을 수 있다. 씨발 나 못 그러게 입을 잘 놀려야 된다. 잘 누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계속. 오. 자 과연 코트가 분명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뭐 이제 이거 만약에 씹어 뜯어서 먹는다 그러면 진짜 이 민지 한 달 갑니다. 한 달 가요. 못 예? 먹으면 이거 탈퇴하면 되죠? 네? 예? 못 먹으면. 못 먹어 종치는 순간 탈퇴입니다. 종치는 순간 민심 나라가 함께 탈퇴예요. 어, 나는 못 먹어. 자 똥은 제거해 드릴까요? 똥은 제거해 드릴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잠시. 이게 왜 징그러우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왜 징그럽냐. 이게 혹시 신발 만지는 것도 징그러운데. 자 보시면 여기에 입이랑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징그러운 거예요. 어. 한 분이 또 전화 왔어요. 자 잠시만요. 이분 전화 받을게요. 어? 야 형 잠시만. 아 예 팅다님. 아 잘못된 방송 중이에요? 아 네 방송 중인데. 아, 네, 탱다님. 네. 아, 진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 중이신 거죠? 아, 네, 방송 중이에요. 네, 아침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아,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탱다님, 네. 혹시 비글즈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그, 있잖아요. 네. 저희 비글즈 멤버들 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비서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서라고 하면 우리 클래스에 맞출 사람은 탱다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나마 비서할 생각이 있는지 해가지고 지금부터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 혹시 한 20분 이내로 카톡으로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탱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레전드 씨발. 오 됐다. 왜냐면 싫다는 것도 아니야. 레전드야. 싫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20분 뒤에 카톡 주기로 했어.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문화 이거 문화예요 입이? 아 근데 이거 물게 생겼는데? 아 이거 아,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거 원래 대각 잘라야 돼. 머리 부분은 빼고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만 잡고 그러면 이렇게. 포크랑 칼 저기 좀 줘보세요. 한번 먹긴 먹어봐야죠 그래도. 종 쳐라. 머리는 먹는 거 아니야? 씨발 뭐지?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이거. 잠깐만요. 아저씨. 왜요? 당신 머리까지 먹지 않았나요? 저는 머리까지 뜯어 먹었어요. 생으로? 아 생으로요. 당연하죠. 먼저 수정이 먼저 보여주나요? 아니 나는 보여줬으니까. 아 먹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왜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보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시라고요. 아니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먹어봤고 왜냐면 네가 네 입으로 벌레를 먹을 수도 있다 했다니까. 아니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입벌군지 아니 테스트 삼아서 이거 한 거지. 야 이 새끼 무는 거 봐.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와 자 대가리 자르세요. 이 새끼 진짜 젓가락을 무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자 말씀드려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정글에서는 진짜 고단백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맛있는 음식. 근데 이게 아마존 원시인한테는 예 이게 무슨 애벌레입니까? 자이언트 벌레. 원시인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저 죄송한데 아니 저기 이 새끼 간장을 쳐먹었나요? 아니 왜 여기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과연 먹을 수 있나요? 자 타이머 거세요. 1분 안에 먹으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1분 아까 전에 자기는 벌레를 먹을 수 있다. 벌레 정도는 먹어야지 비글즈에 들어온다. 자기가 분명히 지 입으로 씹으렸거든요. 과연 코트는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건지 과연 이 새끼가 맨날 말하는 순간 입벌구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 것인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자 과연 코트 여러분들 나락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자 1분 타이머 걸고 지가 진짜 먹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걸어주시고요. 걸었어요. 자 버금 깔아주세요. 깔았어요. 자 코트의 도전 과연 코슬람 그는 입벌구일 것인가 아니면 내장 빼야 된다. 나라는 중신다 나라면 죽신다 편하게 간다. 코트의 선택. 자 30초 남았습니다. 과연 똥 빼자. 똥은 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똥이 제일 맛있는 영양가 단백질이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예? 코트랑 저랑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인정? 예. 제가 안 먹고 씻기만 해도 인정? 다 입을 놓고? 인정. 나도 해. 씻는 건 나도 해. 해보세요. 씻고 뱉을게요. 아니, 먹으셔야 돼요. 자. 아니, 3kg만 갑니다, 6초. 3kg 더 힘들어요. 아, 씨발, 말 존나 많네, 이렇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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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야. 빼지 말라. 어, 그래. 아. 자, 나의 도전 해보겠다. 여기서 나는 코트랑 다르다. 맞습니까? 코트. 아, 내 씨발 니 방송하냐? 자, 나는 코트랑 다르다. 이 소리 도전 갑니다. 자, 3초 보세요. 나는 코트랑 다르다는 보여주겠다. 표정 보러. 네. 어, 나는 코트랑 다른 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왜 마이너인지, 내가 왜 절실한지, 내가 왜 저 새끼가 다른지 보여줍니다. 자, 분 깔아주고요. 깔았어, 깔았어. 아니 어떤 느낌이? 어, 자, 저 새끼. 어떤 자. 느낌이야? 새거 좀 새거 새거. 아 이걸로. 나는 코트랑 다르다. 어? 이걸로 이걸로. 아, 아니 새걸로 해. 새걸로 해. 새걸로 해. 새걸로 해. 자, 보여드립니까? 자, 50초 남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극락으로 갈지, 다시 나락으로 갈지, 과연, 소룡. 마이... 에이, 씨발, 니 때문에 이게 뭐한 짓이야, 이 개새끼야.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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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우와! 아 진짜 인정. 이로써 코트 나락 박죠. 소료이가 봤는데 제가 협성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정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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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바로 맞죠. 예. 무슨 맛이야? 잠시만요. 무슨 맛이야? 그냥 약간은 풀맛. 풀맛 씁쓸한 풀맛 나요. 약간은 땅맛 맞죠? 땅맛 그, 그러니까, 지렁이 맛. 맞아 그 맛이고 자. 자 여기서 와. 메이저가 뭔지 보여준다. 자 성태는 살아있는 거 먹습니다. 보여줍니다. 아, 자 메이저가 뭔지 여러분들 마이너와 메이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괜히 메이저는 메이저가 아니에요. 자 젓가락도 보시고요. 자 보여드립니다. 잠시만요. 나도 옛날에 먹었어. 자 보여드릴게요. 자 괜히 메이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네? 괜히 메이저가 아니에요. 자 진짜 아 그래 좀 약간 튼실한 걸로. 오, 이 새끼 물어, 씨발, 새끼. 아니, 묻는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이 새끼 물어버리자, 씨발이야! 땅에는 개새끼야. 자. 자, 괜히 메이저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아, 예, 제안을 해보세요. 지금 안 먹은 사람 있잖아요. 예. 다 같이 딱 시작해가지고 1분 타이머 걸고 가시죠. 예. 어떠세요? 예? 다 같이. 저는 그러면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왜 갑자기 웃기신 작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럼 저는 먹어요. 아, 진짜 다, 딱 타이머 걸고 하나 더 가겠네요. 어떤 거요? 몰랐어요. 우리 두 가지 갑시다. 예? 몇 가지? 아, 다 같이 가야죠, 당연히. 예. 그럼요. 다 와. 다 와, 다 와. 아, 근데 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 다 와. 아, 네. 아 그럼 저도 이거 아파요, 지금. 알겠습니다. 가시죠. 대가리로 잡시다. 대가리 잘라야 돼. 물어, 물어, 물어. 대가리 잘라야 돼. 어, 슬프네. 내 말이 좀 봐. 아이, 꽃뜨지. 한 번 더 도전 안 하나요, 그러면? 아 진짜 좋네. 이게. 얘 보면 힘든 거 다 뺀다, 얘. 발톱, 발톱 같이. 야, 한번 먹어, 그냥. 안 먹고 안 죽어. 방해할 수 없는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어, 이거 너무 크다, 근데. 이거 내가 한 두 번 먹어봤거든요, 원래. 식용 애벌레를 한 두 번 먹어봤는데. 아 잠만 아 작은 거 오른다 이 새끼. 못 먹어. 작은 거 오른다. 이 씨발 숨을 내. 한 마리 발견. 오르는 것도 무서운 거 아저씨. 자 한 마리 발견. 물어 신청해야 돼요. 오세요. 다 오세요. 대가리 잘라주시고요. 이거 진짜 와. 튼실한 놈으로 골랐습니다. 와, 튼실한 놈. 이렇게 보기 진짜 철골. 간단하지. 아니 시방새야 내 거에 골랐는데. 되게 모은다며 한 번만 딱. 세 개인가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장애랑 내야죠. 아니 네 마리지. 어, 네 마리 하나 더 해야 돼. 저도 가겠습니다. 다섯 마리 다섯 마리. 같이 갑시다.
콜라 하나만 줘, 콜라 한 캔만. 콜라 내놔. 나 이거 한 번 써. 아, 이거 다 넣었어. 형, 콜라 다 넣었어. 자, 내가 잘랐어. 물 좀 물. 왜? 내가 좀. 아, 뭐, 이거 잘랐다고? 어, 나 잘랐어. 아까 또 뭐라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에? 형, 왜 제대로 먹었네? 안 먹겠네. 뭐, 씨발, 이걸로 먹어. 다 같이 한 마리씩 먹는 거지? 메이저들. 하나 너무 많이 풀지 말아게. 어. 진짜 철구를 리스펙합니다. 이거 진짜 못해요. 지금이라도 안 해도 돼요. 넌 했잖아. 이 욕먹어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먹으면 내가 지금 문제 생겼어. 씨발 너 이거 잡아. 아니 해봐 이 씨발 지금 나장에. 씨발 너 이거 잡아. 이거 존나 감동이지. 씨발이야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라. 아 아닙니다. 잠깐만. 어? 맞아. 아니 죽는 거야? 처음 떨어. 아니 아니 형 내 거야. 아 형 이거 형이 이거 형이 아니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고단백질에서 몸 더 좋아집니다. 대가리만 썰면. 이것도 이제 유기농에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술안주로 먹는 그거에 구워서. 이게 뭐 나쁜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온 거라서 거기에다가 고단백질 몸에 좋은 거예요. 시간 걸리니까 한 명씩 할까요? 그렇게 하자. 한 명씩 해야지. 나 이렇게 하자. 우리는 가족이지. 그렇죠. 타이머 3분 걸어. 그래서 아 버린 다음에 우리 다 못 먹으면 24시간 방송. 실패하네. 한 명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24시간 방송하고 이거는 알아서 누구지 부족해서 3분 걸어가지고 한 명 아 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명. 근데 한 명이 못 먹으면 그만 생각해. 우리 사실 막 그죠? 어? 맞아. 확실히 나 혼자 먹어. 너무 즐거워. 와!
와! 콜라 넘겨, 콜라를 넘겨. 콜라 넘겨. 뱉지 마, 뱉지 마, 뱉지 마, 뱉지 마.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아, 하얀이가 안 해줘.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뭐야,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빨리, 빨리. 1분 남았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와, 이 새끼 뭐야? 오, 잘 먹는데? 와, 이 새끼 뭐야? 와, 또 똥 있죠? 와, 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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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아. 하나 누구야? 그 다음 장현이 형. 장현이 형 빨리 해. 자, 우주 한 번 이상 간다. 과연 창구라. 이 새끼 창구라, 과연? 야, 이 새끼 뭐야? 콜라 없이 가나요? 우와! 콜라 없이 가나요? 콜로 가나요? 콜로 가나요? 우와! 아이다! 와, 창신노. 미친놈이다, 형. 완전 존경스럽다. 와. 와. 왜 이렇게 좋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와, 역시 이게 비글즈 아니겠습니까?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근데 진짜 큰 없어요. 벽을 하나 넘은 것 같네. 네, 진짜로. 맞아요. 와. 이제는 어떠한 여러분들 진짜 혐오 음식도 치드 맞아 다 치드만 예? 치드만 먹이자. 아 이제 재미없어. 왜냐면 또 빨리 비싸야 돼. 오늘 말고 오늘 말고 나중에 어. 치드만 먹이자. 아니 지금 시간 없다니. 치드 맞아. 아 나는 원래 많이 먹어가지고 사, 감흥이 없다니까. 아니, 아니,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네? 아 이거는 또 쉬워요. 아 미러면 진짜 쉬워. 어 자 이제 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 네, 너 이제 안 시킬 건데 한 마디만 할게. 너무 옛날에 했던 방패 존나 많이 써 요즘에. 시방세요. 옛날에 했으니까 저 재미없어요. 너도 좀 해 이제. 인정. 아 제가 항상 비거리 갖다 뭐 안 보여주나? 술 먹방한테 뺀 적 있나요? 아니 드세요 그러면. 아 휴가 갈 때 뺀 적 있나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맞다. 족밥이야. 아 족밥이야 족밥. 아 철구 불러 감사드립니다. 안기머띠 고맙습니다. 역시 저희 민심은 또 살아나네요.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다이언트를 먹어봤습니다. 그럼 올리지 마. 에? 너무 안 먹었으니까. 아 내가 봤더니 이미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 방송 도중에 올려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아, 여러분 뭐라 그래도 에이. 아니 왜냐하면 아니, 시간 때문에 그래. 왜냐면 나 아까 내 말에 내가 먹으려는데 내 말이가 해다 그랬어. 빨리 했잖아. 빨리 했잖아. 왜냐면 이거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 가자 가자 갑시다. 왜냐면 우리 또 중요한 게 또 9시에 또 컨텐츠도 있잖아. 빨리 해야 돼. 에이. 그 맞아. 여러분 일단 택나님한테 카톡 왔나 확인하겠습니다. 어 긴장된다. 아, 오케이. 자 이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택나님이 비글즈 비서에 지원을 한다? 이건 씨발 비글즈가 다시 한 번 더 원래 정상이었지만 완전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 레전드지. 자. 야 민심 잡아 빨리. 예? 야, 네가 잡아 일단 합방하는 거 눈치하지 말고 다. 그만해 씨발년들아 적당해라. 민심 자꾸 가. 바로 불래. 개새끼들아. 은하한전은 물타기 안 통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코트라 하면, 아, 왜 그러세요? 하면 똥싫은 표정으로 계속 있겠죠. 저는 다릅니다. 나가이 개버러지야! 나가이 개버러지야! 나가이 개버러지야! 즉, 따위 하세요, 형님들. 예? 즉, 따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가 끝날 때, 여러분들, 지금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지.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가 이거 다 먹어줄게요. 나 10개 먹을게, 됐지? 어 지금 왜냐면 기다린 사람들 고 아우치 컨텐츠 진행되는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다 밀려나요 지금. 빨리 하더라 빨리 해야지. 내가 안 먹는 게 아니잖아.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상태가 안 좋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 벌레 못 먹은 자의 어떻게 보면 행보예요. 아 근데 옛날에 니 레전더 썼을 때는 근데 그 다섯 마리 먹었잖아요. 다섯 마리 먹고 맞아. 미러 한 다스 먹었지. 어.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얘가 있는 거야. 근데 자. 얘들아 딱 얘기하면 이거가 취도부가 이거에 10배 힘들어. 맞아 맞아. 꼭 하자. 꼭 하자 얘들. 한 번씩 꼭 시켜보자. 아 전 취도부 아, 해봤어요. 취도부? 해봤어? 어때? 저는 그 완전 생 그 초록색 깔아야죠. 그것도 해보고 다른 거 그 다른 것도 해보고 저 두 번 해봤습니다.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배그 플러스 엿기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새끼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야. 그래서 제가 벌칙 안 해본 게 없다고 한 겁니다. 이 새끼는 뭐 삭발도 조금씩 올고 저는 다 해봤어요. 아 이 새끼는 진짜야. 엿기네. 그래서 아니, 근데 정확해요. 치드부가 이거보다 10배 힘들어. 10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떤 느낌이나 여러분들. 내가 스타를 했잖아. 이 새끼 배그하는 철구야 그냥. 배그하는 철구예요. 진짜 대단한 새끼였네. 아, 네,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와. 네. 자 물타기 계속하는 새끼들은
나 제가 볼 때는 다른 팬덤이라 생각해. 나가 이 씨발 벌레 새끼들아. 족구야 이렇게 해. 예? 네가 개인 방송 때 한번 먹어. 아니 여러분 끝나고 먹는다니까 왜 그러세요? 무탁이 너무 하시면 방송실에 안 되니까 바로 자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안 먹는다는 게 아니잖아. 어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한 박스 있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어?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면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면 탱다링 카톡 또 누구 안 왔어? 아니 코트 이 새끼 뭐 한 마리 먹었다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뭐 토는 뭐 하... 자 오늘 왜냐 무타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역캠들이 나와. 근데 자기 아, 마음에 맞아. 안 드는 역캠이 나왔다고 또 이렇게 무타기 할 수 있어. 이런 새끼 다 블랙해주세요 매니저님. 블랙해야 돼. 왜냐 초장에 이런 무타기를 잡고 가야지 역캠들이 나올 때 왜냐면 욕 먹으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야. 비글드. 맞지. 오늘 아무나 우리가 오라고 공지를 띄웠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 욕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 예? 뭐 비하 단어 왜 왔냐 나가라 하는 수가 다 블랙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맞아. 어 그런 거는 중계방 가세요. 철구 욕하시면 예. 돼요. 예? 맞잖아. 너만 욕. 아 예, 그럼 도루 욕하세요. 도루 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야이 씨발 이 소리 개새끼야. 매니저 좀 일하라고. 아, 예, 예. 매니저 늘려. 매니저 예. 늘려. 지금 못 늘려. 지금 다 풀이드만 다섯 명 아니야. 지금 열 명으로 늘릴 수 있잖아. 자 과연 탱글다이님한테. 아! 아! 보자. 너 봐야 나도 봐봐, 놀라지. 봐봐요. 와. 봐봐. 팥인데? 설마? 와. 반대 좀 봐. 야, 바보 좋게. 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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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진짜 이거야? 어, 이제 비글즈 오션 한다 그래. 일단 여러분들 탱다님이 올지 안 올지 보시면 됩니다. 그거 온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한 마리 더 먹어?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마리 더 먹을래? 아, 아니. 자, 일단 여러분들 미친 자식이야. 그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평가를 잘할 수 있다. 세 사람. 아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평가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하자. 시청자들이 뽑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해야 된다. 3명. 여러분들 뽑아주세요. 솔직히 심사는 나 역캠하면 내가 하는 일단 남순형 무조건 있어요. 나 둘은 해야지. 둘. 남순형이랑 철구형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명 딱 뽑죠? 그러면은? 한 명. 그러면 성태, 그 다음에 코트, 소룡, 창현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주세요. 한 명. 네. 책상 그 역캠을 평가할 때 학생용 책상 3개 줘. 근데 나 역캠분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자 누구로? 성태? 코트? 그러면 심사위원 4명으로 갈까요? 너무 근데 복잡한데 4명으로 맞잖아. 복잡해. 어 3명으로 가고 맞아. 나머지는 각자의 임무에 맞게 뭐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네네네. 그냥 튀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리 가도록 하. 그러면 누구로 갈까요? 그걸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때 상황 봐서 알아서 심사위원은 그거 뭐 얘기 날리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냥. 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 뒤에 앉아 있고 그럼 그런 식으로 일단 그냥. 너는 최종으로 하긴 해야 돼. 어 맞지 너는 최종으로 탁상 A4용지 이런 거 좀 야무지게 야무지게 주문하세요. 자 이제 하도록 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비글즈 고정 비서예요.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좀 왜냐면 빼지도 못해. 뽑으면 아시죠? 마음에 첫날 방송에서 오늘 뽑았는데 첫날 딱 비글즈 컨텐츠 비서로 나왔어. 근데 아 존나 꼴보신데 못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 이렇게 하죠. 투표 50% 멤버 점수 50% 그 대신 표를 얻으면 플러스 1000표로 갑시다. 무슨 표를 얻으면? 우리 표? 그때 했던 방식? 여기 우리 표? 우리 표? 목표가 나오면 진짜 6,000표야. 맞지? 크다. 겁나 커요. 맞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 주시고 뭐 채승 같은 거 없나요? 아 들어올 거예요. 동일한 팬 좀 주세요. 매니저 좀 많이 바쁜가 봐. 많이 있는 거. 자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옛날 감성 비글즈 역캠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옛날 감성은 어땠어요? 대야리 밀고 아 빠꼬 없고 막 하는 그런 야. 거는 요즘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 예? 요즘 트렌드가 그건데요? 요즘 트렌드가 이거라고? 예. 왜 누가 알렸어? 모르겠는데. 뭐야?